D4프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공격을 하는 쪽은 원정팀 부산 KT입니다. 자, 이제도부터 오늘 경기가 시작되고 있는 두 팀의 2라운드 맞대결. 박철호 바운스 패스 움직여주는 박성호를 선택했고요. 골 밑으로 심스 커딘 플레이 성공합니다. 시작이 상승하네요. 네. 시즌 첫 3연승에 도전하는 부산 KT가 먼저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또 박상원 선수 어시스트로 아주 쉽게 득점을 했네요. 예, 함준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박철호 선수가 막타고 있는데요. 패스아웃. 아이라 클라크 파고듭니다. 왼손으로 두 점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오펜스 리바운드 따내는 모비스. 김영현 선수가 리바운드 지켜냈고요. 양동근 클라크에게 샤클락 4트 두 점 깨끗합니다. 잠금 멍군이네요. 네. 네. 아이라 클라크 두 번의 시도 만에 첫 득점을 해냈습니다. 그렇죠? 우리 나이로 41살 최고령 외국인 선수 그런 나이로 무색히 할 정도의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이제도 플로터 실패했지만 심스의 팀인 득점입니다. 저게 이제 이대수 선수가 주무기가 왼쪽 페네트레이션 드라이브인인데요. 예. 이제 브락샷이 오면 대강 올려놔도 심스가 그걸 알고 탭으로 연결시킨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장점이 연결이 됐어요. 예. 클라크 페인트선 안쪽에서 또 한번 공략을 하는데요. 뒤로 물러서면서 빗나갔습니다. 그러나 오펜스 리바운드 이후에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낸 함준입니다. 지금도 자유투 싸움에서 박스아웃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네. 참 특히나 이번 주 많은 오펜스 리바운드를 허용한 팀들이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오펜스 리바운드 하나가 결국 득점에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참 그런 부분들은 앞서 함께 하셨던 국가대표팀에서도 참 많이 강조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필요해 보였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게 첫째 이제 박사오시 습관화가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예. 다시 대표팀이나 이런 그 프로팀에서 박사오 연습을 갈 기술은 없는 거고. 아, 그렇죠.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감독이나 코치 선생님들이 예. 베이직한 기본을 충실히 가르쳐 줘야지 그게 몸에 습관화 돼야지 이제 프로나 대표팀 가서 훌륭할 수 있는 거죠. 예. 함준이 두 개 자유 모두 성공해냈습니다. 4대4 동점 상황 KT의 공격. 역시 그런 부분들이 오늘 경기 또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오펜스 리바운드 하나는 곧 득점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예, 이제도 잡았습니다. 파고드는데요. 아, 자신감 있는 레이업 네. 득점입니다. 아, 이제 선수 이제 오른쪽 급하네요 이제. 예. 워낙 발이 빠른 선수니까 수비하기가 좀 어렵죠. 참 이런 부분들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이재도의 더욱 순정한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렇습니다. 대목인데요. 함준 파고들면서 패스를 선택. 아이라 클락 반대편 들어가는 과정 파울. 심스의 파울로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심스 선수 높이를 이제 클락 선수 이제 웨이트로 봉쇄를 하고 있어요. 예. 이재도가 계속해서 일치월장하는 모습 올 시즌 중 매경기 이런 동작들을 통해서 또 한번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연은 달고 그대로 파고들었던 모습이었고요. 자, 수비 안 되니 김연은 예. 바꿔주죠. 김연은 대신해서 전준범을 투입하고 있는 유재학 감독입니다. 유재학 감독 항상 수비를 우선시키는 감독이기 때문에 예. 안 되면 뭐 에라나 수비가 안 되면 가차없이 바꾸고 있습니다. 예. 시즌 초반 승패를 반복하면서 5할 승률 사실 디펜딩 챔피언에 걸맞지 않은 모습 하지만 유재학 감독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시즌을 시작했던 그렇습니다. 여건이 있었고요. 워낙 뭐 팀 조직력이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점점 상승 기류를 타면서 본연의 강팀다운 모습을 디펜딩 챔피언다운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울산 모비스입니다. 사이트 성공으로 스코어는 6대6 동점. 자, 지역광으로 바꿨어요. 예. 외곽에서 이제도 석점 쏩니다. 들어갑니다. 작년 시즌하고 달라진 모습이 이재도 선수의 저는 이제 외곽포가 커졌습니다. 43% 정도의 3점 슛 확률이 나오고 있어요. 예. 함준이 움직여주면서 페인트전 한쪽에 볼을 잡았습니다. 박철호를 앞에 두고 좋은 움직임 이후에 페인트전 득점. 쉽게 득점하죠. 예. 함준 선수. KT의 박철호 선수도 올 시즌 그 누구보다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인데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박철호를 상대로 함준이 자신의 기량을 뽐내봤습니다. 9대8 한 점 앞서 있는 KT의 공격. 바운스 패스. 베이스라인 부근에서 패스업 강했지만 살려내는 이재도입니다. 또 한 번 석점 시도. 들어갔습니다. 이재도의 자신감은 여지없습니다. 어려운 슛인데 말이죠. 굉장히 정확하네요. 연속해서 석점포 두 개를 가동하는 이재도가 1쿼터 벌써 8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기세, 일단은 양동근보다 1쿼터 더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고요. 코너쪽 클라크, 먼거리 두 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아툼.
박철호가 따냈습니다. 7연승의 모비스, 2연승의 KT. 하지만 2연승의 KT도 역시 기세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있는 초반입니다. 이제도 박철호 선택. 직접 교점 시도 길었습니다. 팁인 들어갑니다. 지금은 자세 좀 심세 손에 닿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워낙 그 가운데에서 지금 지역방을 하다 보면 리바운드가 문제인데, 예. 오펜스 리바운드에 심세 선수가 굉장히 잘 가담을 해주고 있네요. 예, 전준범 빠른 움직임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리바운드 안 되는데 말이죠. 마음이 좀 앞섰네요. 네. 이제도 선택은 패스입니다. 심스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펜스 리바운드 이후에 두 점 시동. 자이트 두 개를 얻어내는 박상호입니다. 하지만 초반 더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중은 원정팀 부산 KT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타트가 이제 좋으네요. 예. 심스의 주식 빗나갔지만 박상호 파워를 얻어냈고요. 아, 그의 앞선 동작. 아, 지금은 입만을 잡았던 심스인데요. 아, 저는 어떻게 예.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기록적으로는 심스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었고요. 근데 저걸 그 공이 튈 때 링을 잡으면 테크니컬 파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자유투를 성공시키는 박상호. 15-8. 자, 올 시즌 다시 친정팀으로 복귀한 박상호고요. 두 번째 자유투 실패했습니다. 자, 저는 움직임이 먼저 있었다는 지적. 한준 선수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게 양쪽 다 바이레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점프를 주는 거죠. 예. 놔둬도 될 텐데 말이죠. 예. 그 부분이 모두 인정되면서 헬스처럼 됐고요. 그럼 자, 이 장면입니다. 같이 예. 들어갔단 말이죠. 박철호 한준. 네. 그냥 놔둬도 될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저번 이제 유재학 감독이 항의하는 거는 점프홀이 됐을 때는 이제 한번 그 공격 찬스를 그렇죠. 가져간단 말이죠. 막판에 크로스 경기에는 그런 흐르는 볼 하나가 굉장히 그 오펜스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운스 패스 들어가는 클라크 그 과정에 파울입니다. 자, 앞선 헬드볼 판정으로 모비스의 공격권이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헬드볼은 바로 KT의 공격권으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심스 선수의 파울. 외곽에서 송창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함준 탑에서 클라크의 스크린 플레이를 받은 송창용이 볼을 잡았습니다. 또 한 번의 스크린 플레이. 패스를 선택했고 아이라 클라크! 더블 클라크! 아, 시계형님이 또 오늘 멋진 거 하나 보여줬네요. 예. 역시나 KBL 팬분들께 시계형님이라는 닉네임을 얻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참 벤자민 버튼의 시계가 거꾸로 흐른다는 영화가 있는데요. 클라크가 그 영화 주인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오늘 취미도 보여주고 자기 있습니다. 자기 몸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아, 그렇죠. 박상호 좋은 움직임. 골밑 두 점 성공합니다. 당했죠. 빠른 움직임. 심스의 어시스트였고요. 네, 아, 좋습니다. 예. 1코트는 지금 게이트가 굉장히 흐름이 굉장히 좋으네요. 예. 베이스라인 부분 클라크 슬슬 밀고 들어갔지만 턴오버입니다. 약간 욕심을 냈죠. 드래블링 바이올레이션. 지금 클라크 선수 이제 몰아놓고 몰리면 밖으로 빨리 볼을 내줬어야 되는데 그 예. 타이밍이 늦었네요. 아, 하지만 이 앞선 플레이 마지막 순간에 스냅도 완벽했고요. 아, 그렇습니다. 참 강한 회전이 없다면 불가능한 성공이었잖아요. 저건 이제 심스 선수를 의식해갖고 곧 크로스 예. 그러니까 골밑으로 건너갈 수 있는 거죠. 예, 이재도를 막하던 10년 선배 양동근의 파울입니다. 이 두 선수가 모두 한양대 출신이기 때문에 이 가드진 한양대 출신의 가드를 믿고 쓴다는 말까지 생기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선배니까 예. 이제 농구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선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10년 차는 보이지도 않죠. 그렇죠. 자, 모비스의 유작 감독이 첫 번째 작전 시간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17-10 초반 기선제압을 하고 있는 쪽은 원정팀 부산 KT 7점을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초반 기세. 자, 오늘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이 시간을 공유해 보시죠. 네, 오늘 할로윈 데이를 맞아서 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한
네, 모비스 구단 측인데요. 오늘 참 이 코스프레라고 하죠. 할로윈 코스프레를 한 팬들에게는 무료로 입장을 또 이렇게 가능케 했고요. 잠시 후 이주원 아나운서의 완성된 모습을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해주시죠. 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저 수치에서 더욱더 강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곧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어린 팬들도 역시 이 이벤트를 맞이해서 자, 오늘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함께 이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너무 어린 팬들은 더 무서워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저희도 사실 경기장에 방문했을 때에 좀 섬뜩히 놀랬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 참 특이한 이 코스프레로 울산 동천체육관 이벤트를 즐기기 위한 팬들의 모습인데요. 역시나 말씀하신 대로 이 어린 팬들 무섭습니다. 지금 무섭죠. 예. 자, 아, 지금 뭐 치어리더 팀들도 한껏 분장을 했기 때문에 마치 울산 동천체육관 분위기가 뭐 스릴러 영화를 연상케하는 분위기도 나고요. 그렇습니다. 박상호 멘티맨으로 바꿨죠. 예, 수비 변화 이후에 박상호가 우직한 플레이로 슛을 시도했지만 빗나갔습니다. 양동근이 하프코트를 천천히 넘어옵니다. 모비스가 7점 뒤져있는 상황. 멈춰섰고 2점 뱅크샷 득점합니다. 양동근 선수 18번째. 양동근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그 뱅크샷 자리입니다. 예, 양동근의 오늘 경기 첫 득점이 4분을 남겨둔 1쿼터 터졌습니다. 17-12 5점 차. 박상호 자, 심스의 스크린 플레이 받고 멈춰섰는데요. 클라크가 수비하고 있습니다. 아, 어렵게 패스. 샷클락 줄어듭니다. 5초. 이제도 뱅크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바웃. 마지막 터치. 아이라 클라크입니다. 이재도 선수도 한 차례 양동근 선수와 비슷한 뱅크샷을 시도해봤는데요. 좀 강했습니다. 근데 이게 각이 예. 양동근 선수가 한 거하고 이재도 선수 한 건 각이 이재도 선수가 조금 더 강했습니다. 예. 미세한 각의 차이를 실천했던 이재도고요. 또 한 번 마주하고 있는 두 선수. 박상원을 선택합니다. 송창룡의 수비. 자, 샷클락 줄어드는데요.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턴오버 공격권이 모비스에게 넘어갑니다. 저런 거는 이제 볼을 내주고 다시 받아서 공격을 하면 되는데 예. 그 선수들이 왕왕 이제 욕심을 좀 부리다 보면 저런 이제 워킹 바이올레이션이 나옵니다. 예. 양발을 다 움직이죠. 아, 이 순간이었고요. 조동현 예. 움직임이 저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동현 감독이 이제 감독직을 맡은 이후에 자신이 좀 친숙한 울산 동천체육관 오늘 처음으로 방문하는 경기입니다. 양동근의 연속 득점. 양동근 선수 이제 슛이 터지면 계속 터줄 수 있는 선수란 말이죠. 예. 일단 첫 번째 슛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 좋은 감각을 시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석점 차로 좁혀진 상황. 추격을 당하고 있는 KT의 공격. 아, 충돌이 있었는데요. 파울 없이 심스의 레이업 득점. 아, 그런데 아이라 클라크와 충돌한 지금 한 선수가 코트에 누워 있습니다. 누군가요? 자, 지금 큰 충격을 입고 만한 김경수 선수로 보여지는데요. 네. 아, 김경수 선수가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루키죠. 상명대를 졸업한 네, 김경수 선수. 자, 이 순간이었는데요. 크락 형님하고 부딪혔네요. 예. 이 옆 갈비 쪽이라서 데미지가 좀 있겠어요. 지금 일단은 저 부위에 충격이 입는다면 순간적으로 호흡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예. 턱 막히는 경우가 있겠죠. 예. 일단은 대신 일어나는데 성공했습니다. 김경수 선수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네요. 예. 김경수 선수 1989년생 상명대를 졸업한 선수인데요. 일단 아이라 클라크는 아무 이상이 없는 좀 거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라 클라크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와서 미쳤다고 지금 심판한테 예. 이해, 심판의 이해를 구하고 있어요. 예. 네, 김경 선수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교체를 시도하는 조동현 감독이고요. 네, 괜찮을 겁니다. 예. 자,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조성민 선수가 네, 나왔죠. 네, 처음으로 오늘 경기 코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 예. 이제 전문 슈타가 들어오면 이재도 선수는 좀 이렇게 많은 리버스가 좋아요. 쉽게 조성민 예. 선수한테 슈찬스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예. 양동훈 선수 조금씩 득점 포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6득점 올렸고요. 이재도 자극을 받았고 곧바로 두 점을 시도했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재도 선수가 이제 심수한테 패스 형태가 됐었는데 예. 3주 멈춰서 외곽으로 전개합니다. 마지막 터치 천대현입니다. 못 맞았죠. 마지막 천대현의 몸이 맞았기 때문에 공격권이 KT에게 넘어갑니다.
김대현 선수도 마지막 순간 좀 피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앵글이 좀 안 맞았죠? 예. 좀 없었는데 패스를 했어요. 자, 석점차 바로 앞선 장면. 박상호의 손에 맞고 천대원의 몸에 맞은 상황이었습니다. 외곽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KT 박철호. 조성민의 스크린 받고 수비 매첩이 바뀌었습니다. 밀고 들어가는 박철호. 그러나 스틸 시도 그 과정의 파울입니다. 천대원의 파울. 부산 KT 조동현 감독은 김명진 선수를 교체 투입했고요. 이재도 선수를 잠깐 쉬게 해줬죠. 예. 19대 16 석점 차. 아우러바운즈. 아, 인바운드 패스 어렵게 전개합니다. 심스가 살려냈고요. 클라크의 수비를 어. 이겨냈습니다. 그 시계 형님의 그 웨이트를 예. 넓게 뚫었네요. 예. 심스의 득점 21대 16. 역시 창과 창의 맞대결. 20점을 먼저 넘어선 팀은 지금 부산 케이스입니다. 양동근 두 점 시도 자유투 두 개로 연결됩니다. 저런 슛이 그 양동근 선수의 노련함이에요. 예. 치면서 이제 수비를 보고 쏜다는 얘기죠. 예. 앞선 플레이. 자, 심스가 아이라 클락을 이겨내는 장면. 예. 근데 높이가 있네요, 심 선수. 예. 이제 저런 게 앵글이 사실 없는 각도가 없는 것 없는 경우인데 높이가 있으니까 저런 득점을 연결시키네. 예. 영원한 캡틴 모비스 양동훈 선수 복귀 이후에 팀은 단 한 차례도 지지 않았습니다. 두 개 다이트 모두 성공. 21대 18 다시 격차를 석점차로 좁혀둡니다. 이제 저게 이제 양동훈 선수가 들어오면서 예. 다른 선수들도 덩달아서 이제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예. 이제 앞선의 가드가 안정이 되면은. 게임이 하기 편하다는 얘기죠. 네. 예. 1쿼터 8득점을 올린 양동근에게 휴식을 주는 유작 감독이고요. 김종근 선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투입된 이후에 다시 김종근 선수의 유니폼과 상태를 점검했던 심판진이었고요.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조성민 복귀 이후에 KT는 4승 2패 1라운드보다 더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2라운드고요. 아, 이 그러나이 턴오버를 직전에 막아내고 있습니다. 유작 감독이 라인을 밟지 않았냐 하는 항의를 해봤었고요. 차클락 2초, 1초, 원거리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스아웃 이후에 리바운드는 모비스입니다. 김명진 선수가 어렵게 볼을 살려냈지만 슛에는 실패했습니다. 앞선 이제 가드들이 나오면은 모두를 예. 살려주고 이제 팀은 팀원을 살려주는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예. 쓸데없는 드립을 많이 할 필요 없죠. 예. 아이라 클락 실패했고요. 박상호 1대1 시도 여의치 않습니다. 박철호에게 두 점 시도 들어갔습니다. 예. 박철호 선수도 믿을 수 있는 굉장히 정확한 선수죠. 예. 프로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박철호 선수 올 시즌 더욱더 좋은 활약을 KT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창용 함준에게 아, 스틸 시도 허슬 플레이. 마지막 승자는 박철호입니다. 아, 함준도 한 차례 몸을 알려봤지만 공격권을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1쿼터 20여초 남은 상황. 박상호 심스에게 다시 외곽에서 스크린 플레이. 김명진 바운스 패스 심스에게 정확한 패스였고요. 심스 선수가 밀리죠? 예. 외곽에서 샤클락 4초, 3초, 심스 1초 남은 상황! 마감이 성공! 코트니 심스입니다. 12득점째 1쿼터 올리고 있는 코트니 심스입니다. 예, 4초 남은 1쿼터인데요. 터프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박상호. 마지막 멀리 던진 슛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25대 18 일단 연승팀 간의 맞대결 1쿼터 기선제압은 부산 KT가 성공합니다.